삼돌아, 이제 슬슬 떠나보자. 가다니요? 어디로요? 어디로 가긴? 내가 글 공부를 하러 깊은 산속으로 떠나다고 하지 않았느냐? 도련님, 지금 떠나십니까? 낭자, 이렇게 떠나 미안하오. 어서 가시어요. 부디 제 걱정은 마시고 끝까지 공부를 마치시어요. 알겠습니다. 그럼 이만 삼돌아 가자. 어떻게? 하늘 천따지 검을현 누루황. 낭자가 생각나서 도저히 글을 읽을 수가 없구나. 안 되겠다. 낭자를 만나러 가야겠어. 멀고 먼 낭자의 집으로 걷고 또 걸어가네. 낭자! 도련님! 이 멀리까지 어쩌셨습니까? 걸어왔습니다. 걸어오니 꼬박 3일이 걸리더군요. 그렇군요. 이제 얼굴 봤으니 그만 돌아가십시오. 공부를 게을리 하시면 아니됩니다. 알겠소. 그럼 이만. 하늘 천따지 거물현. 낭자 생각에 도저히 글을 읽을 수가 없구나. 딱 한 번 더 낭자를 만나러 가야겠다. 그나저나 지난번처럼 걸어가려면 이 3일이나 걸릴 텐데. 아, 그 방법이 있었군. 멀고 먼 낭자의 집으로 말 타고 달려가는 낭자. 이번에도 걸으셨습니까? 아니요, 이번엔 말을 타고 왔어. 말을 타고 오니까 하루밖에 걸리지 않더군요. 그렇군요. 하지만 앞으로는 찾아오지 마십시오. 공부가 끝날 때까지는 만나지 않겠습니다. 그럼 알았소. 앞으로 공부가 끝날 때까지 다신 찾아오지 않겠소. 그럼 이만. 진지 드세요, 아씨. 어? 입맛이 없구나. 도련님이 보고 싶어서 그러세요? 아니야. 먹자. 어? 도련님이? 아니야. 도련님을 잊어야 해. 그래, 찬물을 마시고 정신을 차리자. 어? 여기도 도련님이? 도저히 안 되겠다. 도련님을 만나러 가야겠어. 하지만 도련님이 계신 곳은 너무 먼데 걸어가시면 다리 아프실 텐데. 그래, 가마를 타고 가면 되지 않겠느냐. 낭자! 도련님! 보고 싶었소. 저도요.